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변에 경찰이 통제선을 칩니다. 오토바이 위에서 잠든 줄 알았던 중년 남성이 미동도 없어 살펴보니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한때 배달왕으로 불렸던 55살 배달원이었습니다. 只睡四五个小时每天自己坚持每天自己跑单100元500块钱也是一个大王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갑자기 힘없이 쓰러집니다. 40도 땡볕 더위에 열사병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행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지난해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원만 745만 명, 1년 사이 1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난 속에 배달원 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10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건당 배달비는 평균 4.5위안, 우리 돈 850원 정도인데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배달 건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배달원은 지난 2020년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직업에 포함이 됐지만 근무 환경과 사회 보장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건란입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건물 앞에 배달기사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건물 관리실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물리적 대치는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됐습니다. 한 배달기사가 잔디밭 난간을 넘어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하자 경비원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린 겁니다. 경비원의 고압적인 태도가 알려지고 무릎 꿇은 배달원의 사진이 퍼지자 동료 수백 명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중국에선 한 해 배달 건수가 380억 건을 넘어서며 배달기사와 경비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 없이 출입했다며 배달기사의 발을 올가미로 묶어버리는가 하면 목에 긴 걸쇠를 걸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상자를 떼어내 팽개치기도 하고 몸싸움으로 번지며 둔기나 전기 충격기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길을 막는 경비원을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치고 지나가는 등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자주 벌어집니다. 중국은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인력도 매년 20% 이상 늘어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배달기사들과 입주민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경비원.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